안녕하십니까. 피터 신부입니다. 다벌 사이버 상담, 상담 심리학 강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서 다루지 못했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상담 심리학은 어떤 학문인가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저번 시간에 이제 상담 심리학과 상담학의 어떤 용어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붙여서 남아있는 부분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상담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 심리학과 상담학의 차이를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면요. 상담을 심리학자들이 전공을 해서 심리 상담 또는 심리 치료라는 그러한 용어로서 전문적인 그러한 도움의 과정으로 정의하는 것도 맞지만 상담이라는 과정을 꼭 심리학적인 차원에서만 다룰 수 있는 내용이냐, 꼭 상담 심리학자만이 상담을 해야 하느냐, 이런 데 있어서는 많은 이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치료사들 또는 상담자들이 상담을 공부해서 상담을 전문적으로 이루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전문 영역이 꼭 심리학이어야만 되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동의하기가 되게 어렵죠. 상담에도 여러 상담 영역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제 상담을 꼭 심리학부에서만 다룰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여러 대학이나 또는 여러 기관에서 상담을 다른 여러 학문들과 연합해서 공부하고 또 다양한 이론을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담 심리학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상담학이라는 더 큰 용어가 생겨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렇게 되면서부터 어떠한 그러한 그 학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그 학문의 바탕을 두고 어떠한 그 자격증이 또 발달하게 됐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상담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프로그램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통 이제 상담 심리학이다 그러면은 심리학과 내에 심리치료학부 또는 뭐 상담심리학부, 임상심리학부 이런 데에서 상담심리학을 강의하고 또 심리학적인 기반을 두고 상담이론을 가르쳤지만 이제 상담학과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면서 상담학과에 지원하는 그런 대학원생들도 꼭 심리학부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관련 학문을 졸업했다면, 전공했다면 얼마든지 왜 상담을 공부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정확하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서 뭔가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잘 기능할 수 있는 그리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상담의 기본 동기가 잘 이루어졌다면 대학원에서 상담학과 안에 이러한 분들도 이제 입학을 해서 상담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상담 심리학과는 원래 이제 심리학부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사실 많이 열려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어나가는 학문이라면 이제 상담학과는 다양한 관련 학문 전공자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상담의 대중화, 보편화의 차원에서 큰 역할을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굉장히 그 복잡한 그러한 교육 체계들이 형성됩니다. 교과 체계를 이제 디자인하는 이제 커리큘럼 디벨로먼트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교과 체계를 어떻게 편성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큰그 교육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원 안에 심리학부를 두고 심리학부 안에 발달심리, 임상심리, 상담심리 이렇게 각각의 분과 학회가 있어 분과의 심리학 그 체계가 있으니까 심리학부 안에 상담심리학과를 두고 상담심리학을 가르치는 그런 기본적인 체계에서부터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각 대학이 어떤 방식으로 교과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는 그 대학의 어떤 정신 그리고 이 학과를 설립하는 그런 이념에 맞춰서 조금 조금씩 그 차이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교육대학원 안에 심리학부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심리학부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그 안에 여러 심리학과들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교육대학원의 교육학과 안에 심리학과는 아니지만 교육학과 안에 상담심리 전공이라는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실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교육학 커리큘럼을 따르지만 그 안에 특별히 교육 부분 중에서도 상담 쪽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학과를 이수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상담심리 전공 트랙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해서 조금 그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그 교육학과 안에서 상담심리를 조금 초점을 두고 공부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대학교 상담학부 안에 세부 상담 전공을 설립하는 이제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니까 여러 뭐 학부 체계가 있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제사이버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 안에 상담학부가 있고요. 상담학부 안에 특수상담치료학과와 상담심리학과 두 개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어떤 뭐 대학원이다, 대학 심리학부다, 교육학과다, 뭐 상담심리 전공이다, 뭐 이러한 내용으로 상담심리는 다양한 방식의 교과 체계 안에서 교육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일에 뭐 대학원을 꼭 가야만 상담심리학을 공부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이 사이버 성당에서 지금 이러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교육은 가능하겠죠.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이런 상담심리학 관련 그런 강의들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또 해외에 그런 영어로 된 그런 강의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꼭 어떤 대학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만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정보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오픈되어 있고 이런 오픈소스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전공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리고 더 깊은 지식과 지혜를 얻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자들도 자신의 과학 영역 안에서 즉 자기가 관련 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아주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를 하더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그 주제가 서로 융합, 복합, 이렇게 융복합 시대에 수많은 학문들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가,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추어 과학자보다도 정보량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니까 어떤 그 학문적인 그 지식의 어떤 그 베타성을 가지고 어떤 학문의 권위를 주장했던 과거의 시대와는 달리 요즘은 이러한 정보 자체에 대한 이제 권위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관심을 가지게 되면 어떤 전문가보다도 훨씬 더 전문가적인 그런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 공부하기에 너무 좋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등록금 없이도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나 상담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상담자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지식 가지고 만약에 상담을 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차곡차곡 쌓아서 머리에 담아두면 정말 유능하고 훌륭한 상담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가정이 사실이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담자는 이러한 지식으로만 또 우리가 배우는 공부로만 유능하고 기능한 상담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도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정말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이런 공부
기본적으로 해야 됨과 동시에 상담을 수련하는 그러한 실습 프로그램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 쪽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위 과정이라고 하는 적어도 상담자다 한다면 전문적인 공부를 한 사람을 의미하니까 최소 석사 과정 이상을 공부한 사람들을 우리가 상담자로 인정을 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의 실습 또는 상담의 수련 부분에서는 전문가 협회 또는 전문가 학회 등이 등장하면서 상담 심리 또는 임상 심리, 뭐 사회복지, 청소년 상담 이러한 각각의 분야에서의 최고 전문가들을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또 공식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무엇보다도 상담자를 양성해서 배출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그런 협회나 학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발행하는 상담심리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게 되면 이제 이론적으로도 어떤 그 기초가 튼튼하고 또 그러한 경력을 쌓음으로써 상담자로서 세상에 공인된 전문가로 알려지는 그런 자격증을 획득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의 공부와 수련을 다 한 사람을 상담심리 전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회와 협회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역사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안에 수많은 상담 관련 학회, 협회 또 뭐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이 많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그 우리가 알아볼 학회는 두 학회인데요. 한국 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학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학회 자격증에 대해서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우리나라 안에 정확하게 지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상담 관련 자격증만 하더라도 몇백 개가 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400몇 개라고 하는데 그건 지금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격증이 많이 나와 있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좀 난립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일반 그 국민들은 누가 과연 정말 상담을 진정으로 그 공인된 방식으로 공부를 하였고 또 공인된 방식으로 수련을 했는지를 알기가 어렵죠. 다들 상담 전문가라고 하고 다들 자신이 상담 심리사라고도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자격증이 국가로부터 공인된 자격증이 아니고서는 사단법인이든지 아니면 학회나 협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은 이거는 그 국가의 어떤 허락을 받고 만드는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도 자격을 발행할 수 있다. 근데 이러한 그 자격증에 대한 그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이해로 관계로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이 과정에서 어떤 자격증이 더 낫다, 어떤 자격증이 더 못하다, 이게 공인되었다, 이건 공인되지 않았다 말하기 굉장히 어렵죠. 공인되었다라는 것도 국가에서 공인해주지 않으면 누가 공인해주었다 그래서 그 공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서로 네 자격이 더 좋네, 내 자격증이 더 좋네 이렇게 뭐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이 상담 심리 영역에서 학자들과 그리고 이 영역에 함께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그래도 공인된 자격증이라면 어떤 자격증이냐라고 했을 때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 자격증과 한국상담학회의 상담사 자격증, 전문상담사 자격증 이 두 학회의 자격증을 그래도 공신력 있게 인정한다는 것 그거를 조금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1946년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심리학회가 설립이 되고요. 이 한국심리학회 안에 15개의 분과학회가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임상심리학회,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발달심리학회, 인지 및 생물심리학회 뭐 이렇게요. 그 중에 하나가 상담심리학회였죠. 그래서 한국심리학회 내에 한국상담심리학회가 46년에 탄생하면서 이제 5년 후면 창립 60주년이 됩니다. 참으로 그 오랜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오래되고 가장 공신력 있는 학회로서 이 학회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상담심리 전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1급 상담자가 1,500여 명 정도 되고요. 2급 상담자는 4,500명, 그리고 학회원은 3만 3천 명의 거대 학회가 되었습니다. 1급 상담자가 1,500명이다 하면 굉장히 많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1,500명이라 하더라도 각자가 개인 상담을 하루에 5건 이상씩 할 수는 없으니까 많은 내담자들을 위해서 임상적인 환경에서 이제 상담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아직도 이런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급 상담자, 2급 상담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구별을 하게 되는데 1급 심리 상담사를 상담 심리 전문가라고 흔히 얘기하고요. 2급 심리 상담사를 그냥 상담 심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급, 2급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이제 1급은 그 박사 수준의 최고의 전문가 자격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급 상담자는 석사 수준 이상의 그리고 1급 상담자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과도기적인 그 자격일 수도 있고요. 또 2급 상담 심리사로만으로도 상담 심리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상담 수련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격 요건이나 이 자격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 과정의 프로그램들은 한국상담심리학회에 한번 들어가 보셔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심리 전문가 명단도 학회에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아주 전문적인 그런 심리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바로 그 학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담심리 전문가를 찾아서 전문가에게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1946년에 이런 한국심리학회가 탄생을 해서 한국상담심리학회가 독보적인 존재로 상담심리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공인된 방식의 그런 인정을 받았지만 2000년에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이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들이 중심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국상담학회라는 것을 창립합니다. 명칭에서도 분명히 좀 다르죠? 상담심리학회와 상담학회, 심리자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담심리학인 상담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정신을 가지고 다양한 분과학회를 만들고 또 좀 더 상담 전문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초대해서 양성하겠다. 다양한 영역에서 상담을 접근을 해서 통합적 상담을 실시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국상담학회가 창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과학회가 또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2000년 6월 3일 4개의 분과학회로 처음 시작합니다. 대학상담학회, 집단상담학회, 진로상담학회, 아동청소년상담학회. 처음에는 600명의 회원으로 창립을 했지만 지금은 2만 9천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7,914명의 전문 상담사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문 상담사 1급, 2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급은 1,542명, 2급은 6,372명. 상담 심리학회하고 근 4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벌써 1급 상담자에 대한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심리학회에 1,500명, 그 다음에 상담학회에 1,500명 정도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의 이 두 학회에서 상담심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한 3,000명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는 14개의 분과 학회가 있고요. 9개의 지역 학회, 335개의 기관 회원과 214개의 교육연수 기관으로 구성된 상담심리 학회의 버금가는 큰 학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어떤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틀 안에서 상담이 발전하는 것과는 달리 수많은 다양한 학문적인 그러한 그 인맥을 또 연대를 통해서 상담을 키웠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독교 심리치료학회, 뭐 사목상담, 목회상담학회 이렇게 개신교 쪽에서 나름대로의 이런 학회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런 학회들과 또 연대를 하기도 하고요. 저희도 이제 한국 가톨릭 상담 심리학회라는 그런 가톨릭 상담 심리학회가 탄생을 했었었죠. 네, 이러한 그 다양한 학회들이 쭉 존재하고 있고 그 학회의 자격증들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자격증을 받는 것이지만 외부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이 두 학회의 자격증이 그래도 가장 일반적으로 공인되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 가톨릭 상담심리학회는 상담심리학회의 그 자격 요건에 부합되면서 동시에 가톨릭 상담, 그리고 영성 상담, 사목 상담과 같은 더 특별한 영역의 영성적 접근을 통합한 상담을 지향하고 그 상담의 연구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론을 만들어가기 위한 학회로 10년 전에 창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창립이 되었고 이제 벌써 한 10년이 훨씬 넘었죠. 가톨릭적인 상담이 무엇이냐? 가톨릭 신자들이 상담하면 가톨릭 상담이냐? 아니면 가톨릭의 정신으로 만약에 비신자가 상담을 하게 되면 그것도 가톨릭 상담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상담이라는 것은 그냥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과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만약에 신학과 상담이 통합이 되면 신학의 영역 중에 실천신학이 있고요. 실천신학 안에 사목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목상담과 일반 심리치료 상담이 통합이 되면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사목심리치료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개발되어 있지 않는 학문이지만 이렇게 통합적인 학문들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회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학회를 운영하고 있고 단 이것이 무슨 돈을 벌기 위한 또는 전문가들의 어떤 파워를 형성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자격증이 아니라면 우리가 각 협회와 학회의 다양한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요. 뭐 부부치료학회라든지 뭐 아동상담학회라든지 놀이치료학회라든지 아니면 미술치료학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의 독특하고 그리고 자신들만의 특수한 영역의 상담심리 이론들을 개발해서 치료학회를 만들고 협회를 만드는 곳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런 곳에 한번 같이 공부를 같이 참여해 보실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지역적인 그런 심리치료 공부를 위해서 등록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일반인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사회에서 상담심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싶다 하시면 1차적으로는 대학원 석사 과정을 어떻든 거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심리학회나 상담학회 또는 가톨릭 상담심리학회와 같은 방식의 협회나 학회에 등록을 하셔서 임상 수련을 쭉 받으시고 아카데믹하게 학위 과정과 함께 임상 수련을 동시에 수련을 하셔야 상담심리 전문가로 성장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담심리학과 상담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면서부터 상담의 다양한 외연 넓히기에 대한 그러한 대학원 과정에서의 프로그램 변화 그리고 상담심리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협회와 학회의
이러한 상담 심리사 자격증에 대한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후에 상담은 무엇인가요? 라는 것에서 다시 한번 이 상담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상담 기법에 맞춰서 뭔가 자격증이 발행된다는 것도 아마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담의 이론 중에 게슈탈트 심리 상담 치료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전문적으로 게슈탈트 상담 심리 치료만으로 모든 상담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겠다. 나는 게슈탈트 상담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게슈탈트 상담 학회에 등록을 해서 그 학회 자격증을 또 취득하실 수 있겠죠. 나는 미술치료를 전공했으니 미술치료사로서 활동하고 싶다 하면 미술치료학회와 같은 학회에 등록을 하셔서 그곳에 수련을 받고 공인된 자격을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술치료와 일반 심리치료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또 상담이라는 것과 또 구체적으로 뭐 독서치료, 운동치료, 춤치료, 또 뭐 음악치료 뭐 이런 것들과는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러한 것에 대한 질문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상담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새로운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심리학과 상담학에 대한 그런 그 차이를 가지고 상담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회와 협회의 다양성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